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얘들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이 있죠. 여기서 주로 다루는 개념이 이거지? 그래. 그냥 항상 방부등식에서 활용. 부등식. 방부등식의 활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방부등식의 활용이 아니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방정식 활용이 있죠. 방정식 활용에서는 fx는 k 맞죠? 얘의 실근을 구하는 거. 실근이야, 실근. 알겠죠? 실근은 두 함수의 뭐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교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하면은 x값 얘기하는 거니까 교점에 x좌표 다루는 거. 실근의 개수 이러면은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잖아. 그쵸? 이 과정이 방정식 활용인 거고. 부등식 활용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특정한 함수가 뭐, 물론 x값의 범위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x값의 범위를 안 준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에서 다 본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x값의 범위가 없어. 없을 때 fx가 항상 0 이상이길 원해.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항상 0 이상이길 원한다고. 항상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얘네 x는 뭐 몇이나 몇 이상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항상 만족한다고. 항상 맞죠?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대충 이런 느낌? 이라고 치자. 얘가 항상 0 이상이려면 어디만 조사해주면 끝나. 최소값. 그치? 최소값만 조사를 해서 얘가 여기서 말하는 0도 y는 0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부등식을 또 뭐로 해석하는 거구나.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학상에서부터 연습을 해오지. 부등식이 나온 걸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는 건, 그쵸? 그거에 이제 결정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fx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즉 y는 0,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거니까 함수의 어디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서 fx의 최소값이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결국에 우리가 이 방정식의 활용이나 부등식의 활용 같은 걸 할 때 앞에서부터 배웠던 뭐 그 값에 대한 것들,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것들, 그래프에 대한 것들 다 활용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면 필수예제 25번으로 가자. 25번. 알겠죠? 필수예제 25번 보면 문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요, 방정식 k, x제곱, 2의 마이너스 x승. 얘가 1. 그쵸?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만든대. 여기서 푸는 방법은 크게 사실 두 가지야. 이 문제는 내가 보아하니 그래. 왜 그러냐면은 방법 1은 이거야. 이건 당신들이 해보면 돼, 이따가. 아니, k를 했어. 맞죠? 한쪽에다가 함수만 싹 냅두고 다른 한쪽에다가 상수만 이항시켜서 이 함수랑 교점을 구하게 하는 상황. 맞죠? 이거 물론 원래 미분해보고 뭐해보고 이것도 그냥 좀 해줄게. 여러분들 이거 우리 연습한 대로 한번 해볼까? 얘 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죠. 2의 x승분의 x제곱. 맞죠? 이 함수랑 y는 k분의 1이랑 교점 구하는 거지. 그치? 한 가지 확실한 건 얘는 항상 양수구만. 교점 생기려면 얘도 양수여야 되죠. k는 일단 말 안 해도 뭐로 확정? 0수 누가 아니에요? 네? k가 0이면 안 돼요. 0은 1이니까. 그러니까 x가 저기 0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럼 0 이상이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k는 양수예요. 아, 알겠죠? 네, k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맞는 말이네. 그래, 항상 양수 취소, 항상 0 이상. 됐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 그려주면요, 얘 어떻게 그려지겠어?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가? 0, 0에 가까워지죠. 근데 0 플러스인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리고 0일 때 중근 같죠? 그치? 그래서 0일 때 마찬가지로 접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왜냐면은 헷갈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 맞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로 올라가. 0일 때 접하는 거 알고 있어. 중근이니까. 그리고 여기로 떨어져. 다 우리가 종합해서 그리면 사실 그래프가 아이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건 알 수 있어. 못 믿겠다! 당신은 미분을 아세요. 또 두 번 미분에서 변곡점도 구하세요. 시간을 두세 배씩 써주시길 바라요. 알겠죠?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근이 오직 몇 개이길 원해? 한 개. 지금 교점이 한 개이길 원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교점이 한 개인 순간에 이때도 되긴 돼. 그치. Y는요. 왜냐면 여기 정근선이니까. K가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얘가 0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교점이 한 개이려면 지금 여기. 딱 그 접할 때보다 슬쩍 위부터. 그렇죠. 접할 때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접하는 순간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미분을 한번 해주면 돼. 극대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럼 얘를 이 상태에서 미분할게요. 알겠죠? 미분해주면 그럼 2x의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x제곱의 2의 마이너스 x승. 이 마이너스는 손미분으로 튀어나온 거죠?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묶어주면 2x 마이너스 x제곱. 그쵸? 그럼 x가 언제일 때랑 언제일 때? 0일 때랑 2일 때인데 얘는 부호의 영향 안 주니까 사실 얘만 머릿속으로 빨리 그려보면 사실상 이뤄내죠. 그쵸? 그럼 0일 때는 극소고 2일 때는 극대인데 0일 때는 우리가 중근 갖는 것 때문에 극소인 걸 예상하고 봤었고 2일 때 극대 값인 거 방금 확인했죠. 그럼 2 집어 넣어주면 여기는 2, 2였다 넣어주면 되죠. 얼마야? 2제곱분의 4. 됐나? 그럼 결과적으로 k분의 1이라는 상수가 얘보단 어디 있어야 된다고? 위에 있어야 되죠. 역수취해주면 k는 작아지겠지. 4분의 2제곱보다. 그럼 정답을 낼 때는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k 양수인 거 구했으니까 이렇게 정답 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개형 그릴 때 뭐 필요한 것만 따다닥 그리시고요. 문제 계속 풀면서 너네도 알 텐데 두 번 미분에서 변곡점까지 찾는 경우가 많진 않다. 알겠어?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 함수는 내가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자, 당연한 건데 이건 아시죠?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있죠? 얘는요 2차 함수랑 y는 3 있으면요 여기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3 근으로 만든 거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는 3 이거로 풀어도 되지. 그렇죠. 그럼 이 2차 함수랑 누구랑? y는 3이랑 교점 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3일 거고 아니면 얘도 넘겨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개형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교점의 x좌표는 달라지니가 없죠.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 여기서도 이럴 수 있겠죠? 얘 2의 마이너스 x는 있지. 이게 불편하면 양쪽에 곱해서 이렇게 두 함수 비교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 쌤 저는 이게 편한데요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순간에 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세요. 얘도 간단한 함수들이니까. 그러면 2의 x승 먼저 그려봐봐. 됐죠? 여기 적당히 0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그때 여러분들 kx제곱 있지? 잘 들어봐. 이거 잘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개형을 자 적당히 뭐 이렇게 그렸다 치자. 네. 내가 원래 이 지수함수를 늦게 그렸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잘 볼 것도 없어. 이런 교점 몇 개예요? 세 개요. 이런 교점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죠. 이 교점 세 개인 건 인정 못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잘 그린 게 맞네, 순서가. 이 교점 세 개. 왜죠? 그 무한대로 갈 때. 그래,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누가? 속도가 빨라. 이 x승이 무조건 빨리 가니까 언젠간 얘가 역전을 하는 순간이 좀 억지 같긴 하지만 못 나오고요. 알겠어?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 이런 교점이 세 개인 거야.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근데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차 함수를 적당히 뭐 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아, 좀 이게 대칭이 안 맞냐? 몰라. 아, 여기 접할 때, 그렇죠? 이때 교점 몇 개? 두 개. 그럼 교점이 한 개 생기려면은 여기서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좀 이렇게 퍼져 있으면 되겠죠? 됐지?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그림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려서 미안하다. 한 번만 다시 그릴게. 파랗게 이렇게. 알겠죠? 이게 지금 교점 몇 개인 거라고? 한 개인 거. 이 파란색 살이 교점 몇 개인 거라고 이게? 이게 세 개인 거라고. 한 개, 두 개 위에서 한 군데에서 더 맞는다고 분명히. 알겠죠? 이러면 안 되고 접해도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K값이 점점 어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작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KX 제곱하면 만약에 K가 0이면 돼. 이 X승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K가 음수면 결정 생겨? 위로 블록이 있네? 안 생기죠?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K가 뭐인 건 확정. 양수인 건 확정이야 일단. 됐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조사하면 돼? 두 함수가 접할 때를 조사해서 이때의 K보다 어떻다고 하면 돼? 작다고 하면 되지. 작아져야지 여기가 벌어지니까. 이해됐어? 그럼 여러분들 두 함수가 한 점에서 접하는 것도 수학 추계점이죠 사실. 뭐 해주면 돼 여기? 접점 설정에 T컴마. 이해되고 있지?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그쵸?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KT제곱은 이에 T승. 두 번째 미분계수가 같다. 얘 미분한 다음에 T집어넣어 얼마? 2KT는 이에 T승. 됐죠? 그러면 이에 T승으로 엮어서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누구랑 같으면 돼? 얘랑 같으면 되죠. KT제곱은 2KT. 됐죠? T가 0일 수는 없어. 그쵸? 여기 KT로 약분해버려. 그럼 T는 뭐 나와? 2 나오죠. 그쵸? 그럼 T가 2니까 여기 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뭐 2제곱인데 여기다가 그쵸? 어쨌거나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결국에 K는 언제야? 이때의 K는? 4분의 2제곱이죠?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 집어넣으면 4K는 2제곱이니까 K는 4분의 2제곱.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K는 이 순간보다 어떻다고 말하면 돼? 작구나 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개형은 아 일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 이걸 좀 정석으로 좀 여기긴 하거든? 함수 놓고 한쪽에 상수함수 놓고. 알겠어? 하지만 이렇게도 풀어야 된다. 알겠지? 어 종아도 알겠지? 어 종아야 잘 일어나라. 두 번 얘기 안 한다 이제. 여러분들 필수의지 27번은요 27번에 1번 있지? 이거 너네가 한번 해볼래? 27번에 1번? 이게 불등식 활용인데 잠깐 적어놓긴 했지만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함수는 내가 설정하기 나름인 거 아시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거랑 이거는 거의 같은 거야 아시죠? 이 함수를 그리는 거나 이 함수를 그리는 거나 평행이동한 거랑 그렇지만 얘는 좀 다를 수 있지.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함수가 간단하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하셨나? 아침인가? 근데 정근선이 그냥 y나 x 말고 1차 함수 꼴일 때도 바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있긴 있지? 당연히. 정근선이 1차 함수 형태이려면 시를 좀 정의해줘야 돼. 시. 여러분들 필세지 27번 잘 했나요? 27번에서 첫 번째 방법이면은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은 거니까 얘를 그리려고 하는 거지. 이만큼을 그래서 얘 멀구에 최소값을 구해서 항상 0 이상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 최소값 구하려고 사실 얘 개형도 안 그려도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미분해주면 이 x승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0 되는 부분을 조사해보면은 그쵸? 2의 x승이 뭐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 x가 언제일 때? ln 2일 때.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가 미적분에선 여러분들 불연속 함수들도 많긴 해요. 얘는 연속 함수 확정이죠. 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랑 연산한 거니까. 그쵸? 그럼 당연히 부호 변화가 생기는 곳은 얘가 언제일 때만 조사하면 돼서 0일 때만 조사하면 돼서 사이값 정리 때문에. 그래서 항상 도함수는 보통 0일 때 조사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x가 ln 2일 때인데 얘를 그려보면 이거지. 얘는 지수 함수 때 점근선이 어디야? y는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애인 거 맞죠? 그쵸. 여기가 지금 ln 2라는 거고 내가 지금 그린 애가 도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여기가 유일 극소면서 최소인 거 알죠? 그래서 이 ln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쵸? 대입해주면 여기는 2고 마이너스 2ln 2 마이너스 k 이게 최소지. 이게 몇 이상이면 끝나? 0 이상이면 끝나.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k가 이러이러하다 하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랑 누구 비교하는 거야? 1차 함수죠? 그럼 개형을 그려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친구랑, 그치? 얘 길이가 얼마야? 2고 y절편이 k지. k값에 따라서 평행이동만 하는 거잖아. 그쵸? 지수 함수가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은 이런 느낌이거든. 그쵸? 대신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닿는 것까지는 허용하는 거지. 그럼 K를 최대로 올려줄 때가 언제죠? 접할 때죠. 딱 접할 때까지죠. 대충 뭐 이런 느낌. 여기가 K의 최대라고. 그쵸? 이 값을 구해서 K는 이때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작전인 거고. 그쵸? 그럼 또 똑같죠 이제? 여기 내가 T 정도로 설정해주면 이에 X승 있지. 얘의 접선이 되는 거지. 여기가 직선이니까 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거 찾는 거잖아. 평행한 거 기울기 2잖아. 그쵸? 그럼 얘 미분해서 이에 X승이 2 되는 곳. 즉 X가 언제일 때? ln 2일 때. 그쵸? 그럼 여기 t라고 할까요? 이 문자를 우리가 설정했으니까 ln 2, 그쵸? 여기 ln 2 넣어주면 여기 얼마야? 2죠? 그치? 그럼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지? 대입해. 그럼 y는 2x 플러스 k가 어디를 지나는 순간? ln 2, 2 지날 때. 됐죠? 그럼 k가 언제예요? 2 마이너스 2 ln 2일 때. 이때가 최대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됐죠?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되고 마지막 212.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미문 마지막 단원입니다.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거. 그쵸? 속도라는 거는 이제 위치가 변하려고 하는 그 변화율.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을 속도라고 하고 가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였어. 수학 축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은 위치 함수가 있을 때 위치 함수를 한번 뭐 하면? 미분을 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고요.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미분이라는 게 사실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치 변화율은 속도는 얘를 미분해야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미분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인 건데. 그쵸? 수학 2에서 여러분들 어떤 점이 막 돌아다녀. 점 P가 어디 위를 돌아다녀? 수직선. 수직선 위를 돌아다녀. 수직선. 수학 2에서는 수직선만 다뤄. 미적분에서는 수직선에서 돌아다니는 친구도 나오지만 좌표 평면 위를 돌아다니는 점빈도, 점피가 있어요. 점피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알겠지? 수학2에서는 수직선만 돌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점피의 위치를 희한하게 xt 이러는 거 알지? t
t값에 따라 누가 변해서 그래? x값만 변하니까 그래. 수직선 위를 돌아다니니까. 그쵸? 대신에 잘 봐. 여기를 내가 만약에 0이라고 할게. 원점. 1초 후에 p가 3회가 있어. 2초 후에는 마이너스 3회가 있어. 뭐 마이너스 4라고 할까? 마이너스 3회가 있어. 3초 후엔 다시 5회가 있어. 이거를 봐봐. 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는 찍어줄 수 있거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 시간축을 하나 더 설정해서, 맞지? X값. 물론 XT라고 적는 경우가 많지만, 그쵸?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 했어? 시간이 0일 때? 0에서 출발을 했죠. 그쵸? 1초 동안 얘가 어디까지 갔어? 3까지 갔지. 3까지 갔는데 얘가 엄청 갑자기 가속하면서 슝 간 건지 아니면은 천천히 이렇게 간 건지는 몰라. 알겠죠? 그리고 또 2초일 때는 마이너스 4회가 있으니까 여기로 가는데 대충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칠게요. 3초일 때는 어디까지 가 있어? 5일째까지 가 있으니까 또 뭐 이렇게 돼 있고. 오케이? 이게 시간의 위치 그래프죠? 그쵸? 근데 우리가 수학2에서 중점적으로 달았던 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거? 속도. 속도 그래프 엄청 따랐던 거 알지? 그렇죠. 그냥 이 문제랑 별개로 이거를 좀 예를 들자. 알겠죠? 여기 1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충 3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요. 여기 넓이 그냥 대충 뭐 4라고 할게요. 여기도 4라고 할게요. 에이지. 그럼 여러분들, 얘 점피가 수직선 뒤에 있는데 3에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알겠죠? 얘 2초 후에 어디가 있니? 얘 2초 뒤에 어디에가 있어? 아, 1초 후에, 1초 뒤에. 미안. 1초 뒤에 어디 있어요? 7. 7에 있죠? 처음에 얘가 3에서 출발을 했어. 오케이? 사실 이 넓이 얘기까지 하려면은 속도와 가속도가 아니라 속도와 거리까지 얘기를 해야 돼. 적분까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얘들아 봐봐.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뭐? 도함수죠. 그렇죠. 그럼 속도가 양수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죠? 속도가 양수라는 건 위치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치? 그래서 속도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간다. 속도가 음수일 때는 위치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겠지. 또 플러스일 때 다시 오른쪽. 그럼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점 P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1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가고. 그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 3일 때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치? 속도와 가속도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 중에 이거 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때가 언제냐? 그쵸?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 함수 있죠? 얘의 뭐가 바뀌는? 부호가 바뀌는. 근데 속도 함수라는 건 사실상 위치 함수의 뭐니까? 도함수니까.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이랑 부합해서? 도함수. 그러니까 어떤 개념 정확히 도함수의 부호 바뀌는 거 조사하는 게. 그래, 극대극소 조사하는 거랑 사실상 같은 맥락인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쵸?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속도 함수가 양수면은 위치가 증가한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들 이 넓이 앞에서부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아, 우리 미적분 시간 말고 수학수 시간에 도함수를 적분해서 얻어낸 이 넓이 있잖아. 이 넓이는 증가량 또는 감소량을 얘기한다. 그럼 도함수가 양수일 때의 넓이 있죠. 얘는요 증가량이고요. 음수일 때 이 넓이는 감소량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물어봤던 게 이거였죠. P가 3에서 출발을 해. T가 0일 때. 알겠어?
그럼 1초 동안 얘가 얼만큼 움직였어? 4만큼 오른쪽으로. 그래 좋아. 방향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럼 1초 뒤에 얘 어디가 있어? 여기에 가 있을 거야. 그쵸? 그리고 3초일 때 있지. T가 3일 때. T가 3일 때 또다시 어디에 가 있어야 돼? 다시 3으로 돌아가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또 3초 이후에 또 다시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니까 뭐 이런 것까지 알겠지? 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학 트레이드 속도와 거리까지 어느 정도 복습을 했고요. 미적분에서도 똑같은 내용 나온다. 대신에 VT 이 함수가 이런 단순한 2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아니지 평소에 다르진 않죠?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 미적분만의 특색이 보이는 게 뭐야? 좌표 평면 위에서 점피가 돌아다닌다. 알겠어? 사실 근데 여러분들 좌표 평면 위에서 점피가 돌아다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해내려면 또 대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봐. 만약에 점피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칠게. 알겠지? 그럼 점피가 이 순간일 때 P가 여기 있어. 이때 얘의 속도가 궁금한 거야. 속도가. 알겠지? 그렇죠. 그럼 얘 속도라는 건 시간에 따라서 얘가 X값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증가하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렇죠. Y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증가하고 싶은 힘이 있을 건데 그 두 힘이 맞물려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해되니? 전 P가 여기일 때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으로 가려는 힘하고 Y축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있을 텐데 두 힘 중에 뭐 누가 더 큰지는 물론 알 수 있죠. Y축 방향으로 더 가고 싶어 하겠지. 위로 올라가니까. 그쵸? 이 힘이 있을 거다. 그쵸? 그때 이 힘 있죠? 얘를 보고요. 우리를 속도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 방향과 힘을 갖는 애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벡터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신 분들은 알죠? 속도는 벡터량이잖아요. 여러분들 방향과 크기, 즉 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쵸? 근데 이 벡터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가 문제인데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우리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점 있죠? 점 P. 얘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기는요 FT, 뭐 GT라고 할게요. 알겠죠? 왜 FT, GT 이런 표현을 쓰겠어? 시간에 따라서 X값이 어딘가에 결정돼 있을 거고 시간에 따라서 Y값이 결정돼 있을 거니까 시간에 따른 함수로 둘 다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맞죠? 그때 여러분들 얘를요 미분을 해요. 각각 시간에 대해서 그때 구한 얘가 뭐라고요? 속도라고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이거는 있어. 아 물론 벡터 안 배우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건데 그냥 한번 들어봐봐. 얘들아 너네 벡터의 성분 알죠? 벡터의 성분에서 1,3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려고 하고 1만큼 가려고 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려고 하는 3만큼 가려고 하는 그 힘의 합. 그쵸? 사실 이게 이 벡터 이게 1,3인 거 알죠? 그쵸? 근데 이 벡터의 성분 플러스 무슨 벡터 개념까지? 위치 벡터 개념까지. 왜 위치 벡터라는 애는 위치 벡터라는 이름이 붙었지? 그래 시점을 어디로 맞추면? 0,0으로 맞추잖아? 다시 얘들아 내가 1,2라는 이 점을 시점으로 1,3 벡터를 쓸 수도 있어. 벡터는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야. 같은 벡터야. 같은 벡터야. 알겠어? 벡터는 시점과 점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시점을 0,0으로 맞추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1만큼 가려는 힘과 왼쪽 아니 위로 3만큼 가려고 하는 그 힘의 종점 있죠? 1,3 벡터의 종점. 그 종점이 정확히 어디에 찍혀? 1,3이라는 점 위에 찍혀. 벡터의 성분과 종점의 위치가 같아진다. 시점을 0,0으로 맞추면.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위치 벡터였던 거지. 사실 여기에 내가 적어놓은 이 속도 있죠? 속도는 뭐라고 했죠 아까?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라고 했지. 벡터인데 왜 똑같이 좌표 점처럼 생겨 먹었어? 사실 이 벡터의 성분이야. 알겠어? 근데 이 벡터의 성분도 우리가 사실 위치 벡터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야. 위치 벡터로. 알겠어? 근데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옛날에 사실 이게 기하 벡터에도 같이 섞여 있었어. 이게 우리 세미 배울 때는 미적분 막 이런 데 빠져 있진 않았다고. 다 섞여 있었다고 원래.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벡터 모르는 난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다고. 너네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여거 있죠? 여기서 그냥 알아야 될 거는 얘가 위치다. 얘를 각각 T1에서 미분하면 얘가 속도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추가해줘야 되죠? 여기부터 온다. 어떤 개념을 추가하고 싶은 거야? 속력! 속력은요? 아시죠? 벡터, 그러니까 속도에서 누구만 뺀 거야? 방향 뺀 거. 방향만 뺀 거. 오직 힘만 있는 거. 절대값 속도. 그쵸? 이때는 괜찮아. 봐봐.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를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 있게 되잖아, 우리가. 여기서 속력 구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 절대값 VT 그리면 끝나지. 그쵸. 이런 식으로 절대값 VT 그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 얘를 그릴 수 없어. 야, 일단은, 야, 너네 내 말 들어봐. T제곱, 콤마 4T, 3제곱. 이거 좌표 평면에 어디 한번 그려봐. 시간에 따라서 그려봐. 대충. 물론 그릴 수는 있겠지. 대충 시간이 1일 때 1,4. 2일 때 뭐 4, 뭐 어쩌고 해가지고 대충 뭐 연결해가지고 그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점 P가 움직이는 도형을 그리라고 하거나 속도 함수를 그리라고 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알았어? 걱정할 필요 없어. 대신에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배워야 돼. 아, 속력을 구하는 방법. 근데 속력이라고 안 하고 또 속도의 뭐라고 하니? 속도의 크기라고도 한다. 속력이라. 알겠죠? 여러분들 벡터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알죠? 1,3의 성분을 갖고 있는 이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루트 1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구하죠. 뭔 소리야? 이 벡터의 얘 선분처럼 여겨서 이 선분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로 정의한다. 맞죠? 모르시는 분은요, 지금 방금 배운 거야. 어떻게 구하라고요? 루트 제곱하고요. 이게 속도의 크기다. 벡터를 좀 알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 알겠어?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새로 배우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구나 하시면 된다. 알겠죠? 뭐 이 정도 개념하면은 사실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수지 28, 29번 혹시나 그 29번에 2번 풀 때 가속도의 크기 이러잖아요. 평면에서 내가 이건 설명 안 했는데 그 설명할게요. 당연히 예상은 하시겠지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되고요. 가속도의 크기도 루트는 제곱의 합. 알겠죠? 이렇게 그냥 구한다. 그냥 이게 끝.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돼. 속도와 이 속도와 가속도 특히 여기 평면에 대한 이 얘기 있죠? 수능이 안 나와요. 알겠어요? 진짜 안 나와요, 여기는. 가끔 나올 수는 있어, 속도와 거리 쪽으로. 뭐, 아무튼. 필세지 28, 29번 푸시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 합시다. 근데 일단, 매개변수 미분으로 취급해 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매개변수 미분이죠? 그러려고 앞에서부터 배워온 거지. 사실, T에 대해서 매개되어 있는 거니까. 맞아, 학생이 말. 7페이지 29번처럼 x값이랑 y값 잘 줍니다. 이렇게.
위치 X값, Y값 다 잘 줘. 함수. 정확히 말하면은 위치 변화량. 그렇죠. 예적분하잖아. 그래서 이 생각. 뒤에 속도와 거리 평소 예적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튀어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그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 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지. 그 찰나의 그 힘들. 그 힘들을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힘들을 무한합으로 즉 인테그랄로 싹 적분해낸 게 곡선의 길이가 되잖아. 그래서. 곡선의 길이가 속도와 거리에서 하고 끝나잖아. 참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할 약속한 거겠지 근데 약속한 거겠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 이걸 배우기도 급급한데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니까. 어떻게 다 잘 돼가고 계세요? 모르겠는 거 있는 사람 있어? 내 쌤도 진짜 학부생 때 별거 다 적분하시지 않았어요? 어 맞지? 벡터도 적분하고 행렬도 적분하고 그랬는데 별거.. 아 행렬까지는 안 했어. 그래요? 그.. 아 그.. 아 근데 행렬을 했던가? 막 이중 적분 이런 것도 하잖아. 인테그랄 두 번 있는 거 변수 두 개 해가지고 평면에서 어떤 넓이 구하거나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오래됐어. 그치, 다양한 종류의 적분은 하지. 다양한 종류의 적분을 배우지. 이만 적분은 이제 뭐 기본인 거고. 지금 혹시 녹화 눌러줄 수 있는지 꺼줄 수 있는지 굉장히 감사합니다.